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식초는 인삼 식초입니다. 인삼 좋은 거 다 아시죠? 뭐 인삼에 관해서는 이제 뭐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요즘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편도가 좀 좋지 않습니다. 기관지가 그래 약간 이제 좀 에어컨 바람 쐬고 그러면 기침이 조금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인삼 식초를 먹으면 저는 되게 좋습니다. 자, 우선 요거 새 겁니다. 하나 땄습니다. 요 가격이 자그만치 10만원 되어 있습니다. 요 10만원짜리를 제가 땄어. 아마 잘못하면 황세란 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먹고 보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조금 많이 탔습니다. 자,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원래 이제 제가 이걸 5만원 받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황쌤이 10만원 꼭 받아야겠다. 그래 왜 그러냐,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실제로 마셔보니까 엄청 잘 됐습니다.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약국에 보면 이제 무슨 원비디 뭐 삼정톤 뭐 이런 이제 인삼 이제 드링크가 있죠. 그거 이렇게 먹으면 인삼 맛이 조금 납니다. 나고 그 뭐 그자 적혀 있습니다. 인삼 함량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삼 순수하게 인삼하고 황세란 유인균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그 원당 설탕이죠. 그리고 천일염 조금 이제 그거만 넣고 만드는 겁니다. 자, 좀 굉장히 이제 좀 세다 보니까 여기다가 희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물을 아무래도 좀 많이 타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인삼 식초는 차게 해서 먹어도 되지만 뜨시게 해서 먹으면 더 좋죠. 근데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이제 화체질들이 뜨시게 먹으면 이게 받칩니다. 제 같은 경우에는 찬 것보다는 뜨신 게 훨씬 좋습니다. 자, 아까 그거 한 잔 넣고 물을 한 그릇 넣었습니다.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훨씬 먹기가 좋습니다. 인삼 향내도 확 입안에 이제 되게 돌고 엄청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병 같은데 넣어놓고 아니면 이제 차에다가 이제 이런 거 물병 몇 개 넣어놓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시는 거죠. 자, 인삼 식초 뭐 이거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초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데 인삼 다리가 먹지 뭐 때문에 식초를 만들어 먹느냐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인삼을 이제 다리 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인삼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저는 반도 못 먹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 덩어리에 또 다리는 과정에 그 이제 인삼 그 덩어리에 이제 인삼의 그 유효 성분들이 안에 그 한 그릇 있을 텐데 그걸 뭐 아무리 내가 짜고 뭐 어쩌고 이러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좋은 것들을 사람이 다 먹기는 저는 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다리 가지고 아무리 뭐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뭐 10시간 동안 다리더라도 실제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을 100% 다 뽑아내지는 못한다. 뭐 몇 프로밖에 못한다. 뭐 이런 이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제가 뭐 그걸 직접적으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게 몇 프로다 어쩌다 그런 말은 제가 하기 싫습니다. 자, 근데 일단은 먹는 것도 뭐 그 성분들을 먹는 것도 있지만 갖다 버리는 것도 되게 많다는 거죠.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인삼 식초를 만들게 되면 만들 때 이제 인삼을 이렇게 그 믹스기에 갑니다. 완전히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작게 만들죠. 그거 해가지고 그냥 물로 마셔도 되게 좋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뭐든 작아져야지 소화가 잘 됩니다. 근데 이제 믹스기를 갈아 놓으니까 이제 인삼을 믹스기를 갈아 버리니까 되게 일단 작아졌죠. 근데 그 작아진 것도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큽니다. 여러분들이 인삼 그거 요 좀 헤난 거
뭐 인삼을 믹서기로 갈아가 쪼매는 거한 방울만 해가지고 이 이제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이 있습니다. 그 현미경을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산만합니다. 거기에 또 발효 과정에 이제 이 황산한 유인기를 넣고 발효하는 그 과정에서 또 현미경을 보게 되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먼지 같은 점이 산만하게 보이고 거기에 미생물들이 맞닥뜨리 붙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뜯고 있습니다. 그걸 우리는 발효라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인삼을 여러분들이 오자가자 씹어 먹는 것보다 그걸 어쨌든 잘게 만들고 그 잘게 만들다 못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더 우리가 소화 흡수하기가 좋다.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발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 하여간 뭐 문지만한 그것도 다시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들이 다시 쪼개는 걸 발효라 그러죠. 다시 이제 쪼개게 되면 더더욱 우리가 흡수하기 좋죠. 그러면 인삼식초라는 거는 큰 덩어리를 잘게 만들고 잘게 만드는 걸 다시 발효를 통해서 더 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. 제가 조금 전에 한잔 먹었는데 벌써 땀 납니다. 뭐 5분도 안 되는데 벌써 땀이 납니다. 이렇게 인삼의 성분이 내 몸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뻥 아니냐고요? 한번 드셔보십시오. 뻥 아닙니다. 한잔더 먹겠습니다. 벌써 힘이 납니다. 제가 이 인삼식초 먹기 전까지가 목이 조금 갤갤했는데 먹고 나니까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? 자, 여러분들도 한잔 권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